되는데 잠도 못 자겠고 한 3, 4시간을 통화를 해요. 진짜로 저번에 한번 7국에서 서울까지 올 때까지 통화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 동생들의 어떤 고민을 좀 그다 아니요, 끊는 것도 본인 고민. 자 우리 저 다음 롤링페이퍼 한번요 볼까요? 리쌍에게 게리 지구에서 가장 웃긴 사람 길 지구에서 가장 나쁜 사람 아 저기 또 게리 형만 사랑해요 있는 게리 형만 사랑 어 전체적으로 이 저 내용이 게리 짱 게리 형 사랑해요 아, 예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제가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예. 모르겠네요 제가 술값도 많이 쌌고 밥값도 많이 쌌는데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너 왜 몇 시까지 안 왔니 너 왜 바쁘니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길이가 해요 그런 소리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걸까요? 다들 입장차는 있겠지만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 니들? 길이 형 되게 착해요 네. 되게 착하고 착해요 되게 남자답고 의리 있고 멋있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그게 아니 진짜 진심으로 저는 게리 형이랑 같이 항상 이렇게 듀오니까 이게 상대성 상대적으로 조금 게리 씨가 더 좀 더 좋은 사람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더 좋다 이런 말 못 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여긴 쓰셨죠? 네 진짜 추진력 같은 거는요 대단해요 그 다음에 둘이 있을 때는요 정말 잘 챙겨줘요 막 인생 상담부터 천사구나 네, 산 막 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너 인생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 용기도 주고 단점은요? 하루 둘이 있는 그 하루 딱 하루 둘이 있는 하루살이 하루살이 둘이 있는 그 하루만 영화를 보면서 그 영웅이 진짜 멋있게 보이고 영웅다워 보이려면 예. 악당이 진짜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악당 역할을 자기가 도맡아서 해요 아, 그래서 일부러 악당 역할을 하면서 다니고 막 그랬는데요 진짜 남자다 인간이다 그런 의리가 진짜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없어질 때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길이에요 오 근데 순간 궁금해 JK 씨는 어떤 내용 쓰셨어요 JK 이렇게 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집에서 다들 나쁜 사람 그게 그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악당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좀 볼게요 아, 다이나믹 듀오에게 썼네요 개코는 공주 침대에서 자요 아니 공주님 침대에서 자요?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요 예. 여름에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모기장을 캐노피 침대에 모기장을 집이 그 1층이 예, 그 식당이 있어가지고 예.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는데 내가 봤어요 일부러 지금 감추고 있는 거예요 모기장이라고 하기엔 레이스가 너무 많아요 모기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으시라네요 여자친구가 선물한 거라 아니, 요즘에 모기장에 꽃 그림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여자친구가 선물한 거라 네, 저는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개코 누나가 있었나? 이러고 닫았어요 방금 잘못 들어가서 네가 모이칸 스타일이다. 아, 원조다. 아이돌이 유행시켜서 가슴 아프지? 저는 비슷하게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프로 파마 옛날에 이렇게 딱 크게 아, 예. 동그란 머리 있잖아요. 그거 보겠지. 그것도 거의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양동근 머리 했다고 그러고 아 원래는 최자 씨 먼저 한 건데 네. 제가 한 달 정도 빨리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따라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 미스라고 최자 씨는 좀 많이 좀 비슷해요 되게 닮았죠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생활할 때부터 저희는 형제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많았고 팀마다 이게 구성이 구도가 뚱뚱이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뚱뚱이가 디오씨에도 재용이 형이 이제 아 길이 형 있고 진짜 있고 저 있고 그리고 부가킹세는 또 주비 형이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몸무게뿐만 아니라 서로 뭐 관심사도 비슷하고 이해하는 게 비슷하니까 우선 너 숨 차지 말이야 네 즐겁지 아니 진짜 그런 얘기해요 진짜 자, 어? 당신들은 밤의 황제들 와우. 저희가 군대를 이제 가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좀 놀았어요 전 미친 줄 알았어요 아, 저희가 원래는 안지러운 이미지였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진짜 어느 날 새벽에 그 밥을 먹재요
새벽 2시인가 그때쯤이었어요. 얘네들이 막 사람들 전화해서 너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얘네들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변했구나.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나 어제 다듀랑 놀았는데 아침 6시까지 놀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았어요, 이 친구들. 근데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아, 여자친구랑 같이 논 거 아니에요? 아, 여자친구랑 같이. 같이. 네, 너무 같이. 때냈네요. 네. 처음에 났어요. 아니, 언제 얘기인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저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놀기 시작했던 게 최근이네요. 예, 좀 걸려 있어서. 왜냐면은 모기장 걷어 가시겠네요. 모기장. 얘기 듣기로는 개코 씨도 인기가 그래요.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좀 그저 해왔잖아요. 네네네. 고등학교 때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개코 씨는 꼭 이 우리 학교 사립학교였는데 꼭 그거 말하더라. 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항상 개코 씨가 나와서 지금의 이런 힙합이 아니고 춤을 춤을 굉장히 현란하게. 네. 아, 춤을 그렇게 잘 전달해요. 네. 그래요. 예전에 놀 때요. 네. 중고등학교 이제 클럽 가서 놀 때 중고등학교라고 말해요. 예전에 놀 때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계속 어우. 어디 사세요? 왼쪽 왼쪽 가다가 전화번호는 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자, 에픽하이에게 투컷. 게리랑 예능 투톱으로 해라. 무도를 이길 수 있어. 불러. 결혼은 미친 짓이야. 미스라. 점점점. 이거 JK가 요거랑 요거랑 지금. 결혼은 미친 짓이야. 왜? 미래가 여기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미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네. 몸이 안 좋잖아요. 약 먹을 시간이 좀 있어요. 자, 너네 멋있어, 착하고 실력 짱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희는 특히 선웅이는 가식쟁이, 타블로. 타블로. 아, 선웅이는 가식쟁이. 네. 제 길이 형이죠. 아니? 길이 형 같은데? 맞춤법이나 저 잘 안 만들고 글씨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저는 특히 여기서 길이 씨를 느끼네. 너네. 제가 알기로는 너네 멋있어 착하고 실력 짱까지는 내가 아는 글씨인데. 저기까지는 제 글씨예요. 네. 그다음에 일하고 말하고 싶지만 너인 특히 선홍이는 가식쟁이는 제 글씨예요. 이번 문제는 리쌍의 음악. 발레리노의 랩을 응용해서 내봤습니다. 낭만도 없고 구멍난 양말처럼 되는 대로 살아와 망망대해 갔던 나의 삶. 이렇게 고달프고 혹독했던 시절이 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세요. 몇 분이 눌러주셨을지. 자, 보세요. 아, 너무. 야, 근데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단 얘기죠? 나 같은 경우는 안 눌렀어요. 아, 왜요? 오늘 동생들의 얘기니까요. 동생들의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왜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맨날 그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늘 질문을 할 때도 저길 보고 하세요. 저희들 하는 게 안 하고 너무 시청자만 예. 의식하고 일단 이쪽 세 명은 안 눌렀네요. 예. 아 홍철 씨도 안 눌렀고. 예예예. 예. 예. 예.